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뭐, 예. 거미 아니고요, 예. 거미 아니고요, 예. 아, 좀더 야생물 밀렵 감시해야 해서, 아, 예. 아, 그러면 못 오시겠네요, 예. 아, 예. 내일 뵈요, 형님. 으리으리, 예. 자, 구미 골무 아니고요, 예. 자, 요것을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람인데, 나라마다 있는 거, 예. 나라마다 있는 사람, 예. 으리으리, 미안요. 예. 자, 내일 봬요, 예.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퀴즈쇼 진행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지? 국민! 아, 홍철님이 어제의 챔피언. 아, 챔피언 소리 질르느냐? 아, 홍철님이, 예. 자, 노홍철. 아, 이거, 이쪽쯤에 적었어야 되는데, 또 이쪽에다가 적었어, 제가, 예. 자, 즐겨라! 라이오사!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 이것을 이제 앞으로 저희는 띄어쓰기 표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바람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혹시 성씨가 이씨라면은 이종범은 아니시죠? 예, 어서 오시고요. 예. 자, 어서 오시고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실 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차림 선수 아니고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예. 요것은 이제 그 책입니다. 책. 예. 책이고 요즘엔 뭐 인터넷에서도 있고요. 예. 추리소설. 야. 홍철님이 아. 좋네요. 예. 자, 예. 웃어라, 라디오 써. 자, 요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내가 잘 모르는데, 이건가? 예. 아닌데, 시옷 맞는 것 같은데, 예. 자, 렉걸림, 아이, 죄송하고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응. 자, 이거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요것은 이제 그, 사람인데, 이게 사람이에요. 아, 사람인데, 얘네 글자, 예, 네 글자로 알고 있어요, 예. 수수수치, 이러시고요.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아유, 어서 오시고요. 자, 요것은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인데, 아, 수수수장 하시고, 예. GUS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이, 우리가, 뭐, 여자, 남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그니까, 남자도 이게 될 수가 있고, 성소 숫자. 야, 홍철님이, 예. 아, 감사드리고요. 자, 3점으로 오늘 달리고 계십니다. 달리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예. 달리고 있고요, 예. 달려라. 고 달려라. 자, 오늘 어렵네요. 아, 그런가요? 아, 미안해요. 예. 자, 근데 혼자 다 맞추고 계세요. 예. 자.
자, 요것은 이제 걸그룹 이름이야. 걸그룹 이름. 아, 걸그룹이 이름이야. 걸그룹이 이름. 예, 걸그룹 이름. 뭐야? 이러시고요. 자, 걸그룹 이름이고요. 대체적으로 구릿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 만모 이러고요. 불후의 명곡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마마무. 오 예스. 떼떼떼떼. 너에게 빠져들었어. 아, 마마무죠.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자. 그런 말씀드리고요. 오늘 홍철님의 독재 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챔피언을 한번 해본 자는 챔피언을 갈 확률이 높다. 어김없이 징크스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예. 자, 어떻게 될지. 자, 요것은 무엇일까요? 예. 자, 웃어라. 라디오 스타. 즐겨라. 아,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자, 이도후 반대 아니고요. 예. 이분은요, 예능도 한 적이 있고요. 노래도 내시는 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우도 하시고요. 예. 라디오도 하시고요. 예. 자, 그러나 이제 이분이 이끌고 있는 팀이죠. 이 이름은. 네. 자, 열도훈 반대 윤도현 밴드.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아, 윤밴이었어요. 정답은. 네. 자, 이거 홍철님의 독재 체제가 아, 내가 어떻게 됐지? 몰라 이러시고요. 윤도현은 아시잖아요, 윤도현. 예.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조금 쉬운 쪽으로 이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모르는 사람 파이 어떻게 알아? 어? 파이, 내 아는 지인인데. 예. 자, 신운문 재내 주세요. 예, 신운문 재내 주세요가 뭔 얘기야? 나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파이 이러고요. 평양 아니고요. 파이 아니고요. 자, 이분은 걸그룹 멤버예요. 걸그룹 멤버. 근데 신운문이 뭐예요? 신운문. 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해석 좀 해줘요? 아, 쉬운 문제. 아, 페이. 아니. 미스 에이 페이가 어려운 문제인가요? 예, 자. 자, 미스 에이 페이구요. 예, 찍었는데. 아, 감사드리고요. 자, 더 쉽게, 더 쉽게, 더 환장할 정도로 쉽게, 더 쉽게. 아, 오랜만에 듣네. 이러고 더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쉽게, 예. 자. 예, 요것은 이제 걸그룹 이름에, 걸그룹 이름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자, 오늘 1등에게는, 미션 상품권을 드립니다. 역시, 홍철님이 획득했었던, 네. 자, 슈퍼맨 형님과 합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원래 깡이 있는 걸로 이렇게 주사위를 돌리는 걸 가려고 하다가, 선택권으로다가 가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끝나고 나서 한번, 또, 예, 영턱스 클럽 아니고요. 싸이 어디 이러시고요. 아니고요. 자,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아이스 영이드 이러고 파이라고 한 사람 저 사촌 동생입니다. 예. 제가 소개해야. 예. 파이라고 한 사람 뭔 소리야? 또뭔 소리야? 아, 파이라고 부른 사람? 아, 파이라고 부른 사람이 사촌 동생이라고? 아, 미안해요. 내가 착각했어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어서 와요. 예. 자, 잠깐, 파이라고 한 사람이? 아, 잠깐. 쥐네. 닉변 좀 해줘요. 예. 자, 어서 오시고, 잘 왔어요. 예.
또그 뒤에 가가지고 또이형 욕하지 말고. 예. 자, 요 걸그룹 이름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걸그룹 이름인데 지금 저요라 아예 알아요. 확인했어요. 이거 올려가지고에. 그리고 또 저요라고 하고 해. 자, 요 걸그룹 이름이고 정말 핫한 걸그룹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잉글리시나 한글로다가 적어야 되는데 한글로 적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VC님 어서 오시길 반갑습니다. 추천 감사드리고 퀴즈쇼 하고 있고요. 퀴즈의 우승자에게는 미션 선택권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아이디어. We are out. 아 예. 아 예. 아 예. 자, EX의 홍철님이. 자, 오늘 홍철님, 이가 나가는 날이 오나요? 예, 아, 분위기가. 자, 독재체제가 지금 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건전한 독재체제. 공정한 독재체제가, 예, 눈앞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으쌰으라! 모르겠어요. EXID를 모른다고요? 그것은 본인의 죄예요. 그것은 본인의 실수고. 예. EXID 얼마나 핫한데요. 예. 자, 요것은 이제 아주 옛날에 나왔던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한 10년 전, 20년 전쯤에 나온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꾸러기 수비대! 돌덩이 새치오지 지작조짐요 뭐 어쩌 신사오비 뭉키키키 아 바로 이 노래 아시죠? 예. 이 추억의 애니메이션 네 역사적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예. 자, 똘똥이 재초미 미마초미미 뭐 마초 임용가 뭐 아무튼간에 예. 아, 마초미미인가 예. 아무튼간에 예. 아, 헷갈려. 아무튼간에 예. 문제가 예. 자, 나오고 있고요. 예. 자, 오늘 1등에게는 사포이그 가자기 마사 이러고 예. 자, 문제가 끝났습니다. 문제가 예. 자, 오늘 먹방이 한 40분, 50분 걸려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종 시간이 됐고요. 오늘 2관왕을 차지하겠는데 홍철님이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자, 챔피언 칠판. 예.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챔피언 칠판. 예. 자, 짝짝짝 이러시고요. 자, 2연속 챔피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연속 챔피언 홍철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홍철님에게 또다시 오늘은 또 랜덤이 아니에요. 랜덤이 아니라 이제 슈퍼맨 형님의 건의로다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미션 판이 지금 지워졌기 때문에 저기 3연속 깨드릴게요. 제가 3연속 아, 예. 자, 네, 이러고요. 자, 미션 판이 지워졌기 때문에 미션 판을 제가 적어놨던 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중에서 홍철님 어떤 것을 해드릴까요? 홍철님, 네. 원하는 것을 방송 이지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깡을 원하시면 깡도 해드리고요. 예. 자, 3번! 왜 그래? 홍철님. 아, 홍철로님 왜 그래요? 예. 아,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카메라 세팅도 저희가 좀 해야 되고,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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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뻔했어요. 예, 큰일 날. 예. 오, 왜 이래? 응? 아, 이거 왜 이래 자꾸? 어? 홍철님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나? 보이시죠, 홍철님? 네. 자, 정면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예, 있는 관계로 이쪽으로다가 제가 해드릴게요. 예. 절 3회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드리고, 예. 자. 자. 홍철님, 오늘은 마음에 드십니까? 예. 홍철님. 아이, 감사드립니다. 또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드리고요. 낮방송은 3시 하고요. 예, 1콘 미션 갑니다. 밤방송 먹방은 9시 합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버도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승자는 우리 그 노홍철님이 2연속 우승을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예. 자, 다같이 의리를 외치며 엔딩을 할까요? 아르! 아르! 아르!